왔다. 와서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인천 서구 정서 진남로에 있는 영종대교 휴게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길 중앙에 있습니다. 영종대교 톨게이트를 지나서 조금만 지나면 나오는 영종대교 휴게소. 잠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이곳에는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습니다. 드디어 휴게소 진입로에 들어왔습니다. 휴게소에 주차를 하고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당군 신화에 나오는 곰의 모습입니다. 이 포춘뷰 행운의 곰은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등재가 됐습니다. 세계 최대 스틸 조각 작품입니다. 강철로 된 곰입니다. 이 스틸 비어는 높이가 24m고 무게가 무려 4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행운의 소원 열쇠 스토리 텔링입니다. 아, 이거 행운의 곰 포춘 비어는 기네스 월드 레코드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세계 최대 스틸 조각 작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곰인데 스틸인가 봐요. 강철. 크기는 크네요. 포춘뷰를 보고 눈냉면 촬영 장소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미스터리 가을 여행이네요. 2017년 11월 5일에 방영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가면은 이마트 24 분식점이 있고 여기에 런닝맥 미스터리 가을 여행 촬영 장소였다고 합니다. 2017년 11월 5일 방영 375회 스틸 소원을 들어주는 곰. 또 먹을 게 있는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 영종대교 샘플이네 이게. 높이가 107, 총 중량이 5,000톤, 다이아몬드형 수조물. 이제 영종대교 조감도를 보고 안쪽에 있는 푸드코트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24 푸드홀 있고 서울 분식 강화 순무국밥이 있네요. 추천 메뉴. 영종대교 휴게소에 푸드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난카츠 육회밥 주문받는 곳. 강화 순무. 뭐 강화 순무로 한번 해볼게요. KBS도 랜션 장터에서 소개된 강화 순무 국밥. 강화 순무 국밥을 주문해서 이렇게 식당 한켠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바다와 영종대교가 보입니다. 저 앞에가 영종도 영종대교. 참 기가 막힙니다. 자리를 살짝 옮겨서 앉아볼까요? 얼마나 시원한지. 아, 좋네. 근데 달다. 장터국밥. 장터국밥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다네요. 설탕 넣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영종대교를 젓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에 있는 영종대교 휴게소를 찾았습니다. 영종 톨게이트를 지나서 바로 영종대교 가기 전에 나오는 휴게소입니다. 이곳에는
행운의 열쇠, 소원을 들어주는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런닝맨에서도 촬영했던 장소입니다. 푸드코트에서 영종대교와 바다를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